정치권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이게? 아 글쎄 이 자식이 일부러 내 차에 뛰어들어서는 합의도 안 해주고 에? 병원에서 석 달 동안 누워가지고 협박을 한다니까요. 아 그래요? 여보세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아이고 발 아파 죽겠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되겠는데. 저기 이거. 저기요. 아프시면 병원에다 전화하세요. 예. 잠깐. 여보세요? 너 누구야 너? 나 강력계 김원효 형사다 왜? 김원효. 김원효 형사. 아이 반갑수다. 얘기 많이 들었어. 아주 소문이 쫙 깔렸던데 무식하고 개념 없고 경찰 무시나 하고 말이야. 하나 더 있어. 잘 삐지거든? 아이 나 진짜 아직 뭐 하는 거 진짜 삐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유명해졌나 봐요. 아 뭘 유명해요 당신이 유명하기는. 아 사건 처리 똑바로 하시라고요 좀. 됐어요. 나 원래 이래요. 여보세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야야야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아이 나는 합의금만 받으면 돼요. 서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큰 거 한 장으로 해결합시다. 큰 거 한 장? 큰 거는 어떻게 한 장으로 해결해? 아 드럼은 와. 아우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야야 잠깐만 끊지마. 내가 너 같은 놈들 많이 잡아봐서 아는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너 아주 상습범이더라. 너 이러면 너만 불려줘. 아니 그쪽 얘기만 듣지 말고 좀 내 얘기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네 얘기 한번 들어보자. 아니 나는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서 나를 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피했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피하냐고. 아니 갑자기 딱 들이받는 순간 내가 넘어졌단 말이야. 그럼 일어나야지. 아니 갑자기 넘어지면서 내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우 아파 죽겠는데. 그걸 의사한테 얘기하지 왜 나한테 얘기해. 아니 내가 지금 약이라도 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지. 아니, 그건 약사한테 얘기하고. 아니 지금 내가 오늘 약이 생겼단 말이야. 그럼 내일 전화해. 아 진짜 아니 왜 자꾸 끊냐고 지금. 아니 오늘이면 오늘이고 내일이면 내일이지 얘가 계획성이 없어요. 아니 남 계획성 따져줄 때가 아니잖아요.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좀. 아이 참 내일 전화하랬잖아. 아 이 사람이 진짜 자꾸 보자니까 당신 이럴수록 진짜 병원비만 많이 나와. 넌 이럴수록 전화비만 많이 나온다. 당신 뭐야 지금? 아 형사 맞아? 아 장난하러 왔어 지금 범인이랑? 아니 일처리 될 거 아니야 왜 자꾸 장난쳐. 당연히 형사 맞냐고. 밥도 못 먹고 일하는 사람한테 진짜 너무하네요. 아 식사 못 하셨어요? 아 저 그러면은 사건 처리만 잘 해주시면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알았어. 그러니까 장난하지 마.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사건 처리 잘 좀 부탁드려요. 야 왜? 뭐? 아니 지금 합의를 보자는 거야 뭐야 지금. 알았어. 야 너 어떻게 해야지 이강섭 씨 협박하는 거 그만둘래? 나는 합의금을 원한다고 그랬잖아. 지금이라도 합의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줘. 알았어 그래 네 말대로 합의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너 어떻게 할래? 뭐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안 보내주면? 그 자식 공만 먹을 줄 알라고 그래.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아니 없던 일 해준다고? 안 보내주면? 계속 누워있을 거야. S라인으로 보내주면 170에 42kg 쭉쭉 빵빵해. 어때 땡기지? 입질 슬슬 오나 이제? 이봐 당신 나 사람 우습게 보는데 내 별명이 뭔지 알아? 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불독이야 불독! 복날 조심해라. 복날 좀. 나 진짜 이거 좀 터져가지고. 여보세요. 합의금 뭐가 없어 그냥. 그냥 콩밥 먹을 줄 알아 그래 이제. 너나 콩밥 먹을 준비해. 너 합의금 노려가지고 일부러 차량에 끼어든 거 아니야 네가. 아이고 누가 그래. 아니 본 사람 있어? 아니 목격자 있냐고. 목격자 있냐고요. 목격자 있어요. 두 명이나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목격자 어디 있어요 지금. 목격자 있어요. 아니 내가 이거 CCTV로 찍은 사고 현장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목격자가 없다니까요. 아니 제가 들고 온 또 사진에는 목격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목격자가 있어요. 목격자 두 명이나 있잖아요. 여보세요. 야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한 명 서서 보고 있었고 한 명 지나가면서 보고 있었단 말이야. 야 어쩌? 말을 안 하네. 아까는 깐죽깐죽 대더만 이제 입이라도 얼어붙으셨나? 알았어. 아예 없던 일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야 앞으로 잘해 임마. 알겠어? 아유 근데 김 회사님 이런 식으로도 사건이 좀 해결되고 그러네요. 이게 제 전문 분야예요. 전문 분야. 야 아주 감사합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또 왜? 아니 내가 찜찜해서 그러는데 목격자를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 목격자 어딨어 지금? 야 안 돼. 목격자들 지금 바쁘단 말이야.
야, 한 사람은 비상계단으로 달려가야 되고 한 사람은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야, 그리고 옛말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 여의도 가면은 너 말고도 그런 분들 많으니까 걔네들하고 오늘부터 같이 굶어 싸가지 없는 놈아. 끊어! 알았어. 이 사건 2007년 8월 22일 벌어진 조직폭력배 박항구의 부정마차 자리세 갈취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아니 이강섭 씨, 예? 예?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이게? 아, 제가 포장마차에서 먹고 사는데, 예. 아, 글쎄 이 자식들 높은 자리세를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지 뭡니까? 요 며칠 장사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진짜 산입에 거미줄 친 데가 생겼다니까요. 아, 그래요? 아, 잠깐만 있어봐요. 대박 아줌마.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거미부터 잡아야죠. 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다며. 아, 그 거미가 지금 이 거미입니까 지금? 아, 나 몰라요. 거미는 됐고 빨리 혁박범이나 빨리 잡아주십시오. 아, 빨리요? 네.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왔네. 그 자식한테 전화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보세요? 자리세 줄 거야 말 거야? 말 거야. 말 거야. 사건이 빨리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아, 뭐야? 아, 빨리 해결했잖아요. 아, 제대로 하셔야죠, 제대로. 아, 빨리 해결해달라면서요. 아, 진짜 답답하게. 받아봐요. 여보세요? 당신 누구야? 어? 나 강력계 김원효 형사야. 아이고, 김 형사님 이거 오랜만입니다. 너 누구야? 2년 전 당신 덕분에 콩밥 잘 먹고 나온 곽한구입니다. 그래야 내가 밥까지 사줬는데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정신 못 차렸구만 이거. 내가 콩밥 먹은 만큼 당신한테 다 돌려줄 거야. 그래 잘 됐다. 나 밥 안 먹고 기다릴게. 아, 왜 끊어요? 애들한테 콩밥 자주 사줘야 되겠어요. 예? 사준 보람이 생기네 이제. 아니 예? 무슨 콩밥을 사주고 보람을 느낍니까 진짜. 됐어요, 나 원래 이래요. 아, 답답해 진짜. 여보세요? 장난하자는 거야 지금 뭐야? 야야, 잠깐만 있어봐 있어봐. 야, 이강섭 씨 같은 사람들이 기껏 하루 벌어봤자 10만 원 버는데 네가 자리세 명의로 5만 원 떼가면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아? 아이고, 장사하게 해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 소리야?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건 변비 걸렸을 때고. 진짜 사람 뚜껑 열리게 하네 진짜. 뚜껑 닫아라, 김 빠진다. 아, 뭐야 왜 끊었어? 아들 장난해 지금? 아, 형사사에 와가지고 범인하고 장난이나 치고 지금.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뚜껑 닫고 있어요. 김 모락모락 나길래. 아, 나 열받게 진짜. 아, 제대로 좀 해요.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이봐,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방법이 없어요. 어? 이광섭이가 일하는 포장마차에 술맛 좀 나게 인분 뿌려볼까? 몇 인분? 몇? 이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내가 우리 조직원 30명 그리로 확 보내버린다. 30명? 아니 단체 손님이에요. 30명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이봐 이봐, 어? 우리 애들 거기로 보내버린다고. 애들? 안 돼! 술 파는 데라 미성년자 안 된단 말이야. 아, 나 진짜 말귀 못 알아듣네 정말. 당신이 뭐라 하든 간에 나 자리세 받아낼 거니까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그래, 갈 때까지 한번 가봐. 갈 때까지 가보자. 1차는 간단하게 맥주하고 2차 나이트. 내 빼놓고 너 대신 때리고 먼저 가기 없기다. 아, 저 가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금? 야, 우리끼리만 가자. 내가 준비하고 있을게. 그럼.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당신 지금 미쳤어요 지금? 범인하고 짝짝 맞아가지고 지금 놀러 가겠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 뭐라 아니에요, 다 들었는데. 아니라니까. 그런 거 있으면 미리 전화하지. 아이고. 아니 뭐라 아니야 진짜. 야, 걸렸어 걸렸어. 이봐, 사람 우습게 보는데 뭐? 왜 착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막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독종이야, 독종. 독종 한번 보여줘. 그래, 보여줘봐. 그럼 보여줘봐. 잘 봐, 어? 어때? 잘 들리지? 들리지? 대한민국. 그 다음은 337 박사. 봐. 대화로 합시다. 너무 흥분돼 있어. 그래, 진짜 그렇게 나왔어야지. 야, 어떻게 해야지? 이강섭 씨 협박하는 거 그만둘래? 장사를 할 거면은 자리세 내든가, 장사 안 할 거면 자리세 안 받고 그냥 그만 두든가. 야, 자리세나 못 내고 장사 그만하면 어떻게 할래 너? 그럼 없던 일 해줄게. 계속 장사하면? 다 부셔버릴 거야. 그만 장사하면? 없던 일 해준다고. 계속 장사하면? 다 부셔버릴 거야. 천하 장사하면? 천하 장사를. 에라디야, 천하 장사 만만세. 야, 바라고. 어때, 땡기지? 입지 슬슬 오나 이제? 이봐,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나 누군 줄 아냐고. 나는 먹잇감이다 싶으면은 날고기 썩은 고기 안 가리는 하이에나야, 하이에나! 식중독 조심해라. 아, 왜 자꾸 끊어 진짜. 얘가 땅거지예요 알고 보니까. 예? 바닥에 있는 거 아무거나 처먹어요.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나는 지금 일자리 이렇게 생겼는데. 내 일자리가 아니야. 아, 진짜 미친. 여보세요? 이봐, 자리세 뭐 다 필요 없어. 우리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한번 보여줄 거야 다. 아이고,
니네 조직들 그럴 시간이 없을걸? 내가 지금 다 수배 걸어놨거든 내가. 당신이 우리 조직에 대해서 뭘 안다고 수배를 걸어놔. 야 니네 조직들 단체로 사진 찍은 거 내 입수해놨어. 아, 정장 딱 빼입고 각 딱 잡고 있더만아. 아니 그런 사진이 어딨어요? 아 있어요 여기. 어? 내가 덤벼놨어요. 야 니네 조직들 깍두기 조폭이라고 깍두기 머리 해놓고 가운데 뭐야 이거 두목이지? 내가 싹을 다 처분할 거야 내가. 어? 아이씨 알았어. 이 생활 청산하고 자수하면 될 거 아니야? 잘 생각했어. 어? 내일 경찰서로 와. 알겠어? 아유 진짜. 그럼 아, 저기 봐요 김영사님. 아 이거 졸업사진이잖아. 곽한구 졸업사진. 아 졸업사진이에요? 그럼 얘는? 아니 선생님이잖아요. 어떻게 해? 나 얘네들 다 수배 걸어놨는데. 어떻게 해? 아 잠깐만 나 이 수배 풀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나 몰라 진짜. 아 잠깐만 있어봐요. 하, 나 미치겠네. 아, 왜 그래 또? 나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내가 전화해봐. 에? 이런 거는 내가 뭐라 해야 돼요? 아니 뭐가 이상하길래 그래요? 뭐야? 다 끝내기로 했잖아. 야 대갈바 큰 놈. 어? 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어? 머리도 큰 놈이 괜히 어? 앞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을 때 뒤에 사람 얼굴 안 나오게 하는 거 아니야? 시작한 놈이 막. 끊어. 2007년 8월 29일 벌어진 불법 도박사 곽한구의 축구 경기 승부 조작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아니, 예? 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제가 개콘 축구단 감독인데 예. 이번 결승전에서 일부러 져주지 않으면 절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지 뭡니까? 아니 게임이 정정당당해야지. 저요 국가대표 이훈재 키운 놈입니다. 아 이훈재 선수도 직접 키웠어요? 아 제가 키웠어요. 잘못 키웠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이훈재 선수가 가끔씩 공을 손으로 잡는다니까. 아이 나 이 사람 진짜 됐어요. 나 원래 돼요. 되게 그 자식한테 전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나 강력계 김원희 형사라고 하는데 너 뭐 하는 놈이야? 아이씨 나? 나는 축구 경기를 좀 더 재밌게 즐기게 해주는 도박사지. 도박사. 야 너 박사야? 야 이 자식이 또 학력 잊어있네. 어? 너 어느 대학교 나왔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솔직하게 말해. 어? 얼마 전에 신바람 이 박사도 나한테 조사받고 나갔어. 됐고 당신은 좀 빠져. 당신이 낄 판이 아니거든 이게. 그래? 그럼 다음 판에 꼭 껴줘. 뭐야 이거. 아 왜 끊어요? 아 지금 낄 자리가 없대요. 아 나 하고 싶어 죽겠는데. 아 뭘 하고 싶어 지금 사건 처리하셔야지 형사가. 아이 참나. 이제 껴도 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야, 잠깐만 내가 뭐 하나만 묻자. 너 이 감독님 왜 협박하는 거야? 이기고 지고 하는 거는 감독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1군 선수들 빼고 2군을 넣으라고. 2군? 야 김군이나 박군은 안 돼? 그... 여기 2군은 없는데. 아, 나 끝까지 장난치네 이거. 야 내가 충고 하나 하겠는데 너 내기 좋아하지 마. 내기 좋아하다가 너 인생 종친다.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야. 나 내 인생에 내기를 걸었어. 좋아 나도 한번 걸어볼 테니까 나랑 내기 한번 할래? 무슨 내기? 야 내가 전화를 끊을 것 같아 안 끊을 것 같아? 이걸 누가 바보로 하나 진짜. 어? 아 끊는다고 하면 맞다고 끊을 거고 어? 틀린다고 하면 또 틀렸다고 끊을 거고 어? 다 끊을 거 아니야 지금. 야야야 쟤하게 왜 그래. 너 도박사라며. 도박사면 도박사답게 하나 걸어봐. 그래 좋아 안 끊는다. 바보 끊을 거거든. 개씨 야이씨 아 나 시절 답답하네. 아 왜 자꾸 끊어요. 도박이란 건요 아버지도 못 믿을 거예요. 아직 도박하고 뭔 상관 있어 이게 지금. 아 진짜. 여보세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어? 예 됐고 됐고 더 이상 협상 같은 건 없을 테니까 어, 내가 반드시 너 잡을 거야. 알겠어? 아이고 꼭 능력 없고 무식한 것들이 잡는다고 설치네 이거. 어? 한번 잡아봐. 한번 잡아보라고. 야 까불지 마라.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너 반드시 잡을 거야. 아이고 그러세요? 한번 잡아보세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잡을 거야. 잡아봐. 잡아보라고. 어? 참나. 사람이 앞을 보고 살아야지. 어? 좋게 좋게 해결합시다. 어? 그래 좋게 좋게 해결해. 어? 어떻게 해야 이강철 씨 협박하는 거 그만둘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어? 원하는 대로 져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알았어 네 말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면 너 어떻게 할래? 그냥 뭐 없던 일로 해줄게.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다 없애버릴 거야. 원하는 대로 하면? 뭐 10억 줄게.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다 없애버린다고. 내가 널 원하면? 날 원해? 너를 원해 입질이 올 때까지 너를 원해. 어때 땡기지? 입질 슬슬 오나 이제? 어? 아우 나 진짜 내가 진짜 이 방법까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쓰지 마. 아이고 이 새끼야. 아 나 진짜 이걸. 아 뭐 하는 거예요? 사람에는 게 습관이 참 무서워요. 아무튼 전화 끊는 게 습관이야. 네. 아 됐어. 아, 나 원래 이래요. 진짜 답답하네 진짜. 여보세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 내가 보낸 자료 있지? 그 자료대로 그대로만 해. 알았어? 야 잠깐만 있어봐. 알았어.
얘가 혹시 보내준 자료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수비 두 명에 공격 여덟 명 쓴다고? 아 수비를 하지 말랍니다. 아 그래요? 아니 여러 명이 사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왜 그러세요? 얘 누구예요? 얘? 얘 누구냐고요? 예? 얘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덩치 크네 없거든요. 예? 무슨 사람이 꼴대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딨어요? 예? 아 이런 애를 쓰니까 무조건 지네들이 이기지. 진짜 치사하네. 아 김형사님 이거 중앙선이잖아요. 중앙선. 중앙선이요? 야 임마 여기 앙선이라는 애 누구야? 어? 어? 앙선 있지 너 알아? 어? 야 이렇게 덩치 큰 애를 쓰고 여기가 씨름판이야? 그리고 무슨 경기를 12명이서 해? 어? 아, 난 모르는 일이야. 시합을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어? 이러면 부정선수를 쓰면 안 되지. 아, 여보세요. 뭐야, 여보세요. 뭐, 말이 없어. 어?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셋셀 동안 자수해. 아, 자수할게. 아직 셋 안 셌거든. 아이씨 진짜. 어? 하나 둘 셋. 자수할게. 늦었어 임마. 아이 뭐야 이거 정말. 저 어떻게 했습니까? 사건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해결됐어요? 예. 아 이런 식으로도 사건이 해결되고 그러네요. 이게 제 전문 분야거든요. 아, 또 전문 분야구나.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기 아.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아 이건 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자식 또 보내준 자료인데 자기네도 공격 방향을 아 공격 방향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 나 미칠 것 같아 진짜. 아 왜 그러세요 또? 잠깐만. 여보세요. 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앙선이라는 축구 선수는 없어. 없을 수밖에 없지 그래. 어? 야 다른 애들은 다 집에 가고 없는데 얘 혼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축구장에서? 뭐? 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야 그리고 너같이 도박 좋아하는 놈들 때문에 영어 배우는 초등학생들이 하우스 하우스 이러면은 하우스가 집이 아니라 도박장으로 하는 거야 싸가지 놈아. 끊어. 아우 진짜.